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한 우리 히스 청년부 한 분 한 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영원한 집을 사모하며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봤던 영화인데 우리 청년들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히말라야라는 영화입니다. 어떤 영화이죠? 엄원길 대장님 그리고 고 박무택 대원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영화의 내용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영화 그 중간의 내용을 보면 이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에베레스트산 그 정복을 앞두고 엄원길 대장과 그리고 고 박무택 대원이 절벽 그 정상을 앞두고 나서 마지막 고비를 경험하는 순간 속에서 절벽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되는 시간이 나타납니다. 근데 절벽 가운데 몸을 묶고 하루를 보내야 되는데 이제 밤이 찾아오니까 거기서 이제 그냥 잠을 잤다가는 그대로 얼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절벽 가운데 살짝 파인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파인 부분에 텐트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 텐트를 설치한 후에 정말 좁은 공간이겠죠. 그 텐트를 설치한 후에 상체를 텐트 안으로 집어넣고 그리고 하체는 그대로 밖에 노출된 상태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신기하기도 했고 저렇게도 잘 수 있구나 라는 신기한 마음도 들었고 굉장히 인상적으로 이 영화를 그 장면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영화의 장면은 아니고요. 아마도 이제 요런 우리 청년들에게 이해를 돕고자 사진을 조금 준비했는데 아마 요렇게 자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산 그 절벽 중간에 조금 홈이 파인 부분에 저렇게 텐트를 설치해서 잠을 자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왜 이러한 사진으로 말씀을 시작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우리들의 몸을 땅에 있는 장막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건물로서의 집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인 연약한 몸을 은유적으로 장막집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이전에 봤던 이 히말라야라는 영화가 떠오르면서 이 절벽에 설치되었던 그 영화 속의 장면에서 봤던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절벽 가운데 하룻밤을 보내야 하는데 살짝 홈이파인 그 부분에 텐트를 설치했다라는 것은 아마 최선의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 절벽 파인 부분에 텐트를 치고 나서 그 텐트 안에 몸을 숨겨서 보호하고자 그 몸을 텐트 안으로 집어는 넣었지만 그 텐트가 근본적으로 그 절벽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사태를 막아줄 만한 튼튼한 기둥과 지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 바람이 심하게 불면 텐트가 날아가 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장막집 그리고 우리의 육체, 지금의 육체를 입고 있는 이 땅에서의 우리들의 삶도 여러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고요. 튼튼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로부터 보호되거나 보장되지도 않는 이 땅에서의 장막집, 즉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몸이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변에 우리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연약함과 덧없음의 상징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땅 위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덧립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장막집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들의 장막 몸인 장막집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것으로 가리키며 이 땅에서의 장막집이 무너지게 되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할 집입니까? 실제로 거할 실제 나의 집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입고 있는 몸인 장막집과 그리고 하늘에서 있는 영원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을 교차하면서 비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순탄하지 않았던 삶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흔히 말해서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엘리트였습니다. 그의 삶은 모든 환경들은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었으며 그것들을 누리고 있었고 세상에서도 사도 바울은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남부럽지 않는 삶이 계속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고난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쫑났다. 네, 약간 비속어가 있지만 그렇게 표현하시는 목사님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실제로 늘 배고픈 삶이었습니다. 춥고 불편한 삶이었습니다. 그는 죽을 위기에도 수없이 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실제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험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놓지 않았던 진짜 이유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진짜 집이 어디에 있는지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최종적으로 가야 할 집이 본인이 거해야 될 집이 속해야 될 집이 어딘지 알고 있었고 자신이 진실로 소망해야 될 집이 어딘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장막집이 최종 목적지가 아님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기에 현재 자신의 몸과 그리고 몸 주변에 있는 삶과 주변 환경들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고 자신을 보호해 줄 수도 없고 일시적이며 덧없음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래서 장막집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사도 바울은 소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깊은 표현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소망을 넘어서서 사모하며 뭐한다고 얘기합니까? 탄식했다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2절 후반부의 탄식하고라는 표현은 무언가의 일이 잘못되어서 낙심으로 나타나는 탄식이 아니고요. 그리고 일이 잘못 꼬여서 슬픔으로 인한 탄식이 아닙니다. 무언가 내가 잃어버리고 결핍되어서 오는 탄식이 아니라 이미 약속되어서 보장되어 있는 것을 더 완전한 상태로 누리고자 더 크게 누리고자 사모함으로 오는 탄식, 갈망함으로 오는 탄식을 사도 바울은 탄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가 우리가 정해진다면 현재 내가 있는 곳에 대한 집착은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줄여야 할지 분별되고요. 내가 무엇을 드러내고 내가 진짜 무엇을 챙겨야 할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배합니까? 오늘 설 연휴가 끝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예배한 우리 청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한 우리 청년들 우리가 왜 예배해야 할까요? 왜 그분께 나의 삶을 드려야 합니까?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서도 왜 그분께 맡겨야 한다고 우리 청년들에게 계속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등지고 세상과 타협하면서까지 우리가 움켜주려고 하는 이 땅의 장막집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말 그대로 장막집입니다. 이동식 집입니다. 나를 보호해 줄 수 없고 언제든지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집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고 사라지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우리가 진짜로 소망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 복음만이 나를 끝까지 보장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소망하며 그분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겨드리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삶 가운데 분별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장막집에 대한 집착만 넘쳐납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 어떠한 모습이 나타납니까? 늘 상처받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자그마한 말 때문에 상처받고요. 내 눈으로 당장으로 보여지는 풀리지 않는 어려운 일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낙심합니다. 그리고 삶이 힘들다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예배합니다. 날마다 주일마다 예배하고요. 큐티도 하고 말씀도 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도도 합니다. 근데도 아, 삶이 너무 힘들다라는 말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방향성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기도하고 예배하지만 이 땅에 그 장막집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메말라가는 것이고 계속해서 내 입술에서 기쁨의 탄식, 갈망함의 탄식, 사모함의 탄식이 아니라 낙심의 탄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절망의 탄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장막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우리는 영원한 것과 그리고 반대로 일시적인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하늘의 집을 소망하고 사모한다는 것이 이 땅에서의 보장 없는 그 장막집, 이것을 벗어버리고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벗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장막집을 벗는 데 목적을 두어서 내가 하늘의 영원한 집을 입겠다?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이 장막을 벗을지라도 벗은 사람들로 발견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막에 살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을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의 장막집에 속해 있으면서 하늘의 영원한 집을 사모하고 소망은 하지만 여러분, 이 땅의 장막집을 벗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벗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무엇에 목적을 둡니까? 덧입고자 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의 장막집을 벗는 데에 목적을 둔다면 우리가 살아내는 삶은 거의 대부분이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쉽게 포기하는 삶이 될 것이고 무너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장막집, 내 육신의 몸의 장막집을 그냥 벗어버리는 데에만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땅의 장막집, 우리의 몸,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하늘의 영원한 집을 사모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올바른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삶이 분명히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의 장막집을 벗어버리고 하늘의 집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장막을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고자 하는 것, 벗는 데 목적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그 영원한 집을 덧입고자 하는 그 소망함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하늘을 소망해야 됩니다.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최선을 다하는 삶이 우리 속에 균형 있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와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서도 나타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의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메기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본 성경 구절입니다.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없애준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대신 져줄게 하지 않으시고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나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주신답니까? 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의 멍에를 덧입는 것입니다. 너무나 버거운 나의 삶의 그 짐 위에, 고통스러운 나의 그 삶의 모든 문제들 위에 예수님의 그 생명의 멍에를 어떻게 합니까?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영혼이 쉼을 얻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늘의 영원한 집을 덧입기를 소망하는 삶, 덧입는 게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갈망함으로 예수님을 더 만나고자 애쓰는 것이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자 애쓰는 것이고 그분과 더 관계 맺자고 노력하는 것,
이 모든 것, 그 삶의 자리로 예수님을, 그 삶의 자리를 통해서, 삶의 모양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가는 이 모든 것, 이것이 하늘의 그 영원한 집을 덧립는 모습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뭡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요. 그리고 말씀이고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삶의 시간을 반드시 구분지어서 뭐 해야 합니까? 예배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그 구분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삶의 어떤 일보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배가 우선시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은 이 반대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중요한 일 있고 나에게 이익이 생기는 일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예배는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만으로도 대단한 것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우선순위가 예배가 넘어가 버립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코로나 가운데 우리가 방역 지침을 무시하면서 모여서 예배합시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함께 협조해야 되고요.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내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 방법이 영상이 됐든 현장에서 예배하는 이 모습이 됐든 우리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 1순위는 무엇입니까?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예배가 없다? 이것은 모순입니다. 잘못된 논리입니다. 말씀의 묵상이 없다는 것은 내가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지만 말씀 묵상은 1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합니다. 너무 죽고 못 삽니다. 다 경험해 보셨죠? 안 해 보셨나요? 저는 해봤거든요.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가 너밖에 없어. 널 너무 사랑해. 너와 영원히 함께 있고 싶어. 너 없으면 난 죽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서 그 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지만 널 만나지는 않을 거야. 사실 널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긴 있어. 근데 너는 사랑해. 너 없으면 죽을 거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찾아 나가서 보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어떤 일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통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늘의 영원한 집을 덧립기를 소망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땅의 장막집 현재의 자신이 입고 있는 육체와 자신이 속해 있는 그 환경에 대해서 조금도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땅의 장막집이 끝나고 나면 진정으로 자신이 속해질 영원한 하늘집을 탄식함으로 소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성경 속에 나오는 특별한 인물이기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사도이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가능했냐면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 땅의 장막집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하늘의 진짜 집이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 그리고 이 그 영원한 그 집이 내가 이 땅의 장막집이 끝나고 나면 진짜로 속해서 영원히 거할 집이라는 그 믿음이 바울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7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있든지 몸을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게 하려고 힘씁니다. 아멘. 바울은 이 땅의 장막집을 입고 있는 그 자신의 눈에 보이는 환경대로 생각하고 마음먹고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은 분명히 엘리트 코스를 밟고 넉넉한 삶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삶의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춥고 배고픈 삶, 손가락질 받는 삶, 매일매일 욕먹는 삶,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매일매일 죽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삶이 사도 바울의 눈앞에 펼쳐졌을 것입니다. 그런 삶이었지만 그의 눈앞에 펼쳐진 대로 사도 바울은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후회하고 걱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반대로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죽음까지도 초월하는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 보면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죽음까지도 초월하여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삶으로 행했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행한 삶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있든지 몸을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려고 힘씁니다. 다시 한번요. 주를 기쁘시게 하려고 힘씁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잠을 잘 때도, 밥을 먹을 때도, 길을 걸어갈 때도, 이 땅의 장막집에 속해 있는 그의 모든 삶이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관심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에 우리가 고민하고 관심을 갖고 그렇게 삶에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최고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이,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위해 끊임없이 무엇해야 합니까? 덧립고자 소망하는 것,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더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자리를 더 사모하셔야 합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든 자리 속으로 여러분 찾아 나가셔야 합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쐐기를 박으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보증을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 말씀 함께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를 위해 이것을 이뤄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보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작정 믿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늘의 영원한 집을 소망하게 하는 것이, 소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확실한 보증을 제시하십니다. 그 보증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이곳에 계시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그 모든 곳에 동일하게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보증, 헬라어로 얘기하면 아라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라본. 이 아라본의 정확한 뜻은 담보라는 얘기입니다. 담보. 여러분 담보 아시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면서 담보를 주셨습니다. 그 담보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입니다. 담보가 뭐냐면 무언가를 확실하게 보장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담보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담보가 크면 클수록 그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확실해집니다. 담보가 엄청나면요, 그 약속은 뭐 볼 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되는 겁니다. 담보 때문에 안전한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장막집이 끝나고 나면 하늘의 영원한 집을 소유함에 됨에 있어서, 그리고 이 땅의 장막집을 입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을 소유함에 됨에 있어서 확실한 약속과 확실한 담보를 제시하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 자체이신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약속입니다. 어떻게 다시 보면 약속보다 뭐가 큽니까? 담보가 큽니다. 하늘의 영원한 집을 소망하는 것, 이것을 약속하는데 그것을 담보로 뭐를 걸었냐면 하나님 자체이신 성령님을 담보로 잡으신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100만 원을 누군가에게 꾸려고 하는데 그 100만 원을 꾸기 위해서 담보로 뭘 건 거와 같냐면 10캐럿, 10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걸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100만 원보다 담보가 훨씬 큽니다. 여러분 이게 어리석은 행동일까요? 어리석어서 이런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걸까요? 그게 아니라 그만큼 이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이루어지고 이 약속, 하늘의 집에 대한 그 소망, 그 믿음, 하나님께서 그 정도 하나님을 담보로 잡으실 만큼 그 정도로 확실한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흔들릴 이유가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행했던 그 믿음, 그 믿음만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의 하늘의 영원한 집을 소망하면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과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의 자리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장막집과 같습니다. 장막집은 어떤 집입니까? 이동식 집이고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는 집입니다. 나를 보호해 줄 수도 없고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요즘 뭐 캠핑이 너무 잘 발달돼서 뭐 재질이 너무 좋아져서 영원할 수도, 그런 논리가 아니라 그 집은 나를 보호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질 것이고 반드시 사라질 장막집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 장막집이 무너지고 나면 내가 진짜로 속해질 하늘의 영원한 집이 있음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을 보증으로 내세우시면서까지. 그 하늘의 영원한 집은 보장된 집입니다. 영원한 집입니다. 기쁨과 평안이 영원히 끝나지 않는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낙심할 필요, 걱정할 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과 주변에 되어지는 환경 때문에 상처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 집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도 바울이 행했던 그 믿음, 눈으로 보아서 행했던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그냥 하나님을 알기에, 그분의 나라를 소망하기에 행했던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품고 매일매일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더 하십시오. 더 예배의 자리 찾아 나가십시오. 영상으로 수없이 예배하시고요, 말씀 묵상을 하십시오. 제가 글재주가 없어서요, 제가 잘 뭐 말씀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십시오. 단 한 문장이라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그 모든 것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행위가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행위를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이 믿음에 대한 가치 말씀드렸듯이 어떻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담보로 제시될 만큼 엄청난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우리 주님을 기다립시다. 그리고 그 하늘의 장막집, 하늘의 영원한 집을 소망하며 살아냅시다. 삶에서 우리 주님께 믿음을 올려드립시다. 이 땅의 장막집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내는 우리 희스 청년들 한 분 한 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을 한 곡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홀리파이어 때도 오셨던 민호기 목사님의 곡이죠. 하늘 소망이라는 곡을 이 시간 함께 나누시고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에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로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내 아버지 넓은 품날 맞으시니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 주님 그 나라에
자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그 하늘의 영원한 집을 소망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의 장막집에 속해 있는 이 삶 가운데 오직 나의 초점과 나의 관심은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것에, 예배의 자리를 찾아나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관심을 두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의 한 번에 주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 모든 것의 보장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삶 속에 주도적으로 개입하여 주셔서 그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생각과 그 믿음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더욱 갈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의 한 번에 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던 세 가지 거듭남이 있어요. 첫 번째는 다시 태어나 보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걸 절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명의 눈을 뜨는 거예요. 아, 내가 사명자구나. 내가 그냥 대충 살아도 되는 인생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반드시 주님의 영광 위해서 내 목숨을 아끼지 않아야 되는구나. 이게 두 번째 거듭남이에요. 세 번째 거듭남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예배 말씀 드리면서 성령님이 저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성진아, 내가 너를 너의 순전함을
그립다. 그때 많이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주님만 좋아서 예배할 때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주님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젊은 나이에 하고 싶은 건 많았지만 그냥 제가 갖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 천국 가고 싶어요. 주님이 너무 보고 싶고 주님 너무 사랑해서 저 더 안 살아도 돼요. 이거는 세상에 뭐 힘듦이 있어서 괴로워서 이 생을 빨리 마감하고 내가 천국,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 아래서 다른 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주님 정말 빨리 보고 싶은 거예요. 진짜로 더 지금도 임재 안에 있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받고 살지만 진짜 천국이 그리운 거예요. 진짜 주님 존전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가 만큼도, 이거는 성령, 오늘 말씀 보증이신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인간이 가질 수 없는 마음이에요. 혹시나 이 마음을 경험한 분이라면 여러분 세 번째 거듭난 사람이고, 혹시나 이걸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 자리까지 가셔야 돼요. 아, 저거는 성경이에요. 바울이네. 아니에요. 우리도 이 땅에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세상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져요. 돈, 권력 이런 거 아무리 유혹해도 유혹해봐라, 난 주님이면 돼. 그런 사람이 재벌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이 권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나는 이 땅에 미련이 없다, 그렇게 마음껏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마음껏 사는 거예요. 때로는 치열하지만, 때로는 위험해 보이지만 그렇게 모험하면서 살 수 있어요. 나는 꼬꾸라져도, 뒤로 넘어져도, 앞으로 부러져도 천국인 거예요. 그 주님, 이 세상 저 정말 이거 없어도 돼요. 이거 안 잃어도 돼요. 그냥 주님이면 돼요. 그 마음을 계속, 그 중심을 지켜간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것이, 이 믿음의 돌파가 없기 때문에 자꾸 세상에 보이는 육신의 장막이 더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계속 광고판에서 말하는, 친구들이 말하는, 회사에서 말하는 이 잘못된 가치에 현혹돼서 영원하지 않는, 보잘것없는. 저희 하원이 그래요. 박스로 집을 가끔 만들어주거든요. 아, 이제 버리자 하원아. 물어요. 자기 집이라고. 박스 몇백 원 되는 거 가지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의 것 때문에 힘들다면, 예, 힘들 수 있죠. 그 힘듦만 있고 하나님이 안 보이면, 천국의 임재가 없으면 우리 하원이 아이들이 그 박스로 만든지 몇백 원, 몇천 원이면 되는 그거 무너질까 봐, 이거 아빠가 치울까 버릴까 봐 하염없이 슬퍼 우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거듭남을 기억해 주세요. 나는 진짜 오늘 이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부르시면 미련 없이, 주님 제가 바라던 것이 이거였어요, 너무 좋아요 이러고 갈 수 있는 믿음이냐. 이 순전함, 이 100%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일어날 때까지 주님을 찾고 찾아야 돼요. 이게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게 이거. 진짜를 만나면 가짜에, 가짜 이 짝퉁에 목숨 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자신감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 실제, 이 천국의 실제. 주님, 그래서 내가 떠나 했으나 여기, 이게 중요해. 이 모든 것을 초월한, 나는 지금 여기가 천국인데 뭐 이걸 다 내려놓고 어딜 간다, 죽어서 간다, 이런 개념을, 모든 걸 초월하는 게 바울의 믿음이에요. 가든 여기든 똑같은 거, 내 앞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고 오직 주님께만 기쁨을 드리고자 하는 이 순전한 이 100% 정금 같은 믿음,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그런 믿음을 찾으세요. 저는 차별하신다고 믿어요.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을 하나님 반드시 사용하세요. 왜? 너무 없으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으십니까? 권력이 없으십니까? 이 다윗이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세 번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왕이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정말 나라를 확장하고 형통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자기들을 더 높여줄 그런 왕을 찾고 있잖아요. 주님,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일할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이 순전함을 준비하고 예비한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자꾸 우리 안에 있는 흑심을 버리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찾아야 되는가? 날마다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십자가 앞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흑심, 세상 것도 취하고 영적인 것도 좋고 세상 것을 초월한 것이 아니라 세상 욕심도 있는 거, 욕심도 챙기고 신앙적 욕심도 챙기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마리 토끼가 제대로 잡히면 주님이 뜻대로 세상 것은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달란트라는 거예요. 주잖아요. 너 열심히 하는 거라 더 해봐, 이렇게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해결되지 않잖아요. 주님을 이용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악해요. 자녀들도 부모 이용해요. 그 몇 푼 안 되는 물질 가지고 예, 이용해요. 자녀들끼리 싸우잖아요. 피를 나는 형제들끼리.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안에도 그런 죄성이 있어요. 이거 와서 씨름하는 거예요. 이 흑심. 누구는 흑심이 50%일 수 있죠. 누구는 60%일 수 있죠. 아니면 누구는 40%일 수 있죠. 계속 이걸 버리는 거, 버리는 거. 버리다 보면 오늘 본문 내가 여기 있든 저기 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이 가라면 가고 주님이 하라면 하고 오직 주님께 기쁨 되기 원하는 이 한 가지 목표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삶에 임했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이렇지 않고 예, 이것저것 세상의 풍파 흔들리면 아직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더 우리 가운데 침노당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령의 임재로,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더 침략당하셔야 돼요. 여러분 더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은 여리고보다 더 강력한 진이 있어요. 골리앗보다 더 장대한 여러분의 자아가 있어요. 그것을 오늘 예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뜨리고 무너뜨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다만 진실하게 기도합시다. 정직하게 주님, 제 안에 이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여전히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있는 나 자신을 오늘 봅니다. 예전에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변진된다. 다시 그래서 돌아가고 싶고 다시 그 마음을 회복하고 싶은 예배자의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허망한 인생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무릎을 꿇듯이 두 손을 들듯이 우리 주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마음을 드리며 중심을 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예배할 자리 없어서 예배하는 그 자리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그 자리가 바로 자유함이 있는 눈물도 없고 하나님 고통도 없고 그런 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로 주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냈는가 그것을 그 심판대 앞에서 달아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간의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주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순전한 마음 다시 한번 도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든 오직 주님께 기쁨 되고자 하는 이 순전한 마음 평생 지켜갈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 심판대 앞에서 너 그 마음을 지켰니? 이런 질문하실 때 꺼리낌없이 이야기하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실제 삶이 청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힘과 우리의 의지로 우리 신앙심으로 할 수 없기에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더 눈뜨게 해주시고 더 귀가 열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신 그 은혜가 오늘 천국의 임재를 사모하며 날마다 예배하기로 결정하는 순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내가 천국에 가도 미련이 없는 삶을 살기 원해 고개 숙인 모든 청년들 위해 오늘의 교회와 태주시 사역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